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 점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관심 종목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은 너무 바빴습니다. 일도 많았었고, 또 교육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다 보니까, 쉽게 이제 그 준비를 원활하게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또좀 종목을 좀 소개를 해달라 하시는 부분에 또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종목군들이 뭐 단기간에 또 급등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시간적인 부분을 두고 추세적 상승이 좀 나타날 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이제 매집 차트에 의해 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 있는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좀 보신다면 좋은 결과 좀 넣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뭐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목군들 대부분 다 추세에 대한 상승을 이루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종목에 대한 AS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개 방송이라든지 또는 정규 방송상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한번 같이 보셔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 코스피가 0.6% 그리고 코스닥이 0.2% 코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어요. 시장 자체가 이제 정말 뭐랄까 이제 오늘 같은 장이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힘든 장이죠. 왜냐하면 이제 방향 자체가 V자 반등이 나버렸기 때문에 강하게 이제 V자가 좀 형성되는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제 코스피를 잠깐 본다면 코스피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럼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여전히 들어왔는 모습이었고, 대신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는 오늘도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사실 이제 금융 투자가 매수를 하는 건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우리가 염두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금융 투자에 대한 물량 자체는 이제 증권사에 대한 물량입니다.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매수를 이틀 연속 보이는 모습, 외국인들은 또다시 한번더 매도를 했는데 매도에 대한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았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또볼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금융 투자에 대한 매수가 일부 유입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좀더 짚어보면, 자, 차트 잠깐 같이 볼게요.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V자 반등이 형성되게 됐는데, 자, 강한 V자 반등이었다, 그죠? 강한 V자 반등이었고, 우리가 이제 일봉을 잠깐만 한번 같이 보면, 자, 여기 요 지점이 상당히 좀 중요한 지점이 될수 있는데, 가격적인 부분은 한 3030포인트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지 형성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오전 시황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 한번 내려오고 지지를 밟고 올라왔던 자리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빠지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던 자리였고, 여기서 밑꼬리를 달고 왔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래량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 그럼 지금 보면, 자,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투매 물량도 함께 섞여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고가 권역에 대해서 이제 손바뀐 물량이 또다시 한번 더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손바뀐 물량이 나왔다. 지금 이 고가에서 꾸준하게 이제 손바뀜을 한다는 것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해버리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더 나타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여기에서 잡아줄 수 있는 신규 매수 물량도 들어왔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거래가 없었다면 그만큼 이제 신규적인 매수가 줄었다는 거지만, 거래가 늘어났다는 것은 신규 매수가 들어왔다는 개념이거든요. 여기에는 똑같이 우리가 코스닥에서도 볼수 있는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더이 고가에 대해서 지지를 한번 밟고, 자, 그죠? 야, 요 자리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거래 자체가 늘어나는
하단에서 늘어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움직임, 거래 대금도 늘었고 거래량도 늘었다. 그래서 지금 연 3일 정도 거래량이 조금 느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지지를 해준다라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것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제 빠질 만큼 빠진 자리까지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좀 더 반등세를 좀 강하게 붙였던 것이 이제 5G 관련주들이 반등세를 좀 붙였다면,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 제약바이오 개별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종목군들 다음 주에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훨씬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가 많습니다. 개인 매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단계 트레이딩이 상당히 많아요. 종목권들이 보면 한번 떴다가 금방 가라앉아 버려요. 또 급등에 한번 해버리면 또 금방 이익실현 물량이 나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돌아서 넘어갈 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은 본인에 대한 포지션을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 내가 이제 단기를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장기를 하고 있는지 그 포지션을 정확하게 정하셔야지만 대응이 가능한 시장이다. 만약에 본인 포지션이 어정쩡해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빨리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그 종목군들 한번 수익 내고 다시 한번 더 횡보하는 기간이 길거든요. 그죠? 한번 급등 나오고 옆으로 횡보가 상당히 길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동안 또다시 막 다시 한번 그 수익을 낼 때까지 참다가 팔아버리면 또다시 내가 판 타이밍에 맞춰서 또다시 종목군을 올라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면서 좀 보자. 지금 현재는 개인들이 상당 부분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인 흐름이 나타난다. 급등락이 좀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하면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형주들이 반등세에 좀 넣으면 지수를 다시 한번 이끌어내는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대형주들 같은 경우 기술적 반등선까지 좀 내려왔다는 건데, 그건 수급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 상위를 보면 특징을 크게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어요. 일단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다. 일단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것은 DRAM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고 봐야 되고, 자, 네이버는 기술주에 대한 측면이고 현대차는 저가 매수에 대한 측면이라고 봐야 되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저가 매수에 대한 측면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결국 반도체에 대한 가격 상승이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에 영향을 일부 미치는 모습이었고, 추가적으로 지수 하락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줬대요. 그러면 코스닥에서 외국인들 수급은 어떻게 바뀌었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닥에 대한 수급들을 보더라도 IT가 전반적인 반등세를 좀 형성하는 모습, 그게 플러스 제약바이오에 대한 외국인들 수급도 오늘 이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이런 IT와 BT, 바로 제약바이오,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일단은 LG그룹에 대한 재평가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LG이노텍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하는 흐름, 그리고 LG디스플레이가 저가부터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가 이 종목은 이제 14,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2만원 넘게까지도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중대형 시장에 대한 확장 가능성을 높게 봐야 돼요. 대신에 이제 문제 숙제가 한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분야에 대해서 지금 매각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형 디스플레이를 어떤 식으로 매출처를 가지고 갈 거냐,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숙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지수에 대한 좀 저가 매수 유입이 좀 들어오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좀 빠져있던 종목군들,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들로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또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큰 특징으로 바로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잡아봤는데,
자, 우리가 요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현재 반도체 D램 가격이 좀 바뀌고 있다.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였고, 우리가 유튜브를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이렇게 이제 크게 하락을 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쫄지 말자. 어차피 이거는 일시적인 부분이다. 26,570원은 과한 하락이다. 만약에 컴퓨터를 바꾸려면 이때 램을 바꿔야 된다는 농담도 할 정도로 그 정도에 대한 가격대였다 봐야 돼요. 우리가 이 8월 달에 가격 하락을 했던 것이 28,000원대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26,500원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과한 하락이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달까지 얼마였냐? 43,000원이고요. 자, 오늘 얼마냐면 49,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가격이 엄청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D램 가격이 오르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반등이 나왔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82,600원인데,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빠지면 안 되겠다 하는데, 또 사고 싶으신 분들은 또 사고 싶은 마음에서 또 짜증이 나는 것이, 8만 원이 깨지면 한번 사보겠는데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8만 깨질 것 같은데 안 깨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D램 가격이 일단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안 빠지는 자리거든요. 지금은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 하는 대기 물량도 지금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개인 예탁금이 지금 64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노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하지만 쉽게 안 빠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글로벌 D램, 글씨가 틀렸습니다. D램 부분에 대해서 3분기까지에 대한 점유율을 한번 같이 보면, D램에 대한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 자,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 자, SK하이닉스, 누구예요?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인데요. 요세 가지 기업이 지금 상위에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 자, 우리가 마켓쉐어에 대한 비중을 보시면 요두 가지가 이제 69, 여기 25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94까지 나와요. D램은 94%를 빅3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D램 가격이 지금 현재 상승을 한다는 것은, 지금 SK 하이닉스나 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쉽게 주가가 빠지긴 힘들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좀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빠지면 그것이 바로 기회로 우리가 잡아줘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 8만 밑으로 한번 가격대는 올것 같은데, 만약 그런 자리들이 온다면 지금 일단 업황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로 봐야 된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해 옆으로 횡보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다음에 그런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 상위 세 가지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는 앞으로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또는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분위기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D램 가격이 상승을 하느냐? 많은 이유가 있죠. 일단은 이미 이제 치킨 게임이 끝났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비트코인이 현재 계속적인 상승을 좀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채굴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방법이 채굴용 전용 ASIC 칩을 시스템 반도체 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칩에 대한 수요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용해가지고 원래 채굴을 해내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누가 수혜를 받냐면 TSMC라는 대만 기업이 수혜를 받아요. 우리가 TSMC나 또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이제 램 리서치, TSMC, ASML, 뭐 도쿄 일렉트론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기업들이에요. 반도체 장비주들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약에 이 반도체 장비주들 실제 글로벌 점유율이 얼마냐, 우리가 IP에서 했던 기업들이 약3%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PSK가 약 1.8% 정도 돼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점유율이 약 20%씩 됩니다. 엄청 유명한 기업들이죠. 근데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반도체 시장에서는 슈퍼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ASML을 통하지 않고서는 EUV를 이 기술이 없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이 슈퍼을로 통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금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돼요. 그럼 파운드리 하면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지금 이 TSMC를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점유율에 대한 간극을 좁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TSMC에 대한 수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단계고, 지금 이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하는 얘기 또 뭐냐면 이제 가격 인상을 또 하려고 합니다. 이 대만 놈들이나 이거 중국 놈들이 이 숫자에 밝은 애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또다시 이런 가격적인 인상을 지금 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에 따른 수혜를 마찬가지로 또 볼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GPU, 우리가 이제 그래픽카드 품절 사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픽카드에 달려있는 그래픽카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채굴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래픽카드에도 이 그래픽카드용 메모리 칩이 달립니다. 이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업체가 어디냐, 요것이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도 지금 현재는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DRAM 가격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도, 투자에 대한 부분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우리가 지금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반도체 업황까지 한번 우리 같이 보셨는데, 다음 주에도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이 쉽게 꺼질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자, 우리가 시장이 지금 하락을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다 보면 걱정을 하시는 것들이, 빠지면 어떡하지? 여기서 이제 꼭지인데 빠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불안할 것 같은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그런 유동성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확실한 시장에서는 오히려 안 올라가요. 시장은 항상 불확실성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오히려 불확실할 때 시장은 올라갑니다. 대신에 확실해지면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확실하니까. 수주인가? 이게 정말 맞나? 의아하게, 의구심이 들 때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 주식은 선행지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하락을 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보다, 이런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을 어떻게 해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더욱더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우리가 3월 달에서 5월 달로 공매도가 연기가 됐듯이 지금은 그런 유동성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좀 더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그렇고 또 주가가 빠져있는 가격 메리트를 보이는 종목군들도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장, 그리고 3월 달, 4월 달은 또다시 테마가 움직일 수 있는 달이거든요. 매년마다 그게 반복됩니다. 그런 테마 관련된 또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더 눈여겨보는 전략으로 보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또 가덕도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또 법안이 또 지금 국회의원들끼리 또다시 거기에 대한 예타 면제권을 또다시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또 하나의 주식시장에서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죠. 대신 그런 테마주들을 할 때는 항상 흑자인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전략으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테마주의 대장주는 흑자거든요.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 또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하는 종목 두 가지, 세 가지 준비를 좀 한번 해봤는데, 자, 우선 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이제 뭐 우리 제가 흔히 나밋 재밋이라고 할 정도로
제우스를 상당 부분 이제 밀었는데요. 이게 이제 13,000원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지만 뭐 지금 자에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것은 이제는 신고가 가능성까지 저는 좀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13,000원 할 때 우리가 두 배 정도 목표를 했는데 두 배는 넘겼고 다시 한번 더 또 이 3만 원대를 돌파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일단은 이 반도체 클린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설비를 할 때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SK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분기까지 투자가 계속적으로 쌓여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체가 들어갈지를 알기가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평택 라인에 들어갔던 것이 원익 IPS와 테스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설비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기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클린룸을 형성하는 기업들이 자 일단 BMT라는 기업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왜냐면 피팅 밸브를 깔아야 되거든요. 거기에서도 기체가 이제 움직이니까 이 기업이 먼저 들어갈 거고 추가적으로 이 제우스나 또는 이제 LOT베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진공펌프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따른 수혜도 함께 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 특히 이 제우스는 또 세정 장비를 또 납품하는 업체죠. 세정 장비는 국산화율이 지금 현재 80% 이상이기 때문에 국내 장비가 납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 두 번째 KPF인데, 우리가 이제 제네럴 일렉트릭이 지금 현재 해외에서 이제 주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단계인데, 그에 따른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기업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선안권 풍력 개발 관련해 가지고 지난달입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선안권에 가서 풍력 개발에 대한 의지 다시 한번 더 확고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셨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이번에 흑자로 그 실적이 이제 적자가 되면서 주가 좀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꾸준하게 얘기를 했던 자리가 바로 4,700원 에서 4,800원 자리인데 이런 자리는 지켜준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더 차트로 좀 설명 더 드릴게요. 그 다우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키움증권에 대한 연결 실적, 자 그리고 디지털 뉴딜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다우 기술을 보면 다우 기술이 요 유튜브에 우리가 한창 소개할 때 그때 가격대가 이제 22,000원이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 이제 25,700원 얼마 전까지 28,500원까지도 넘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시세를 조금 타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자리고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매집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눌림목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적에 대한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고 우리가 월봉을 잠깐 돌려보면 월봉상에서 고가가 이 자리에 형성되는데 여기에서 이익 실현을 해서 빠져나갔다고 보는 것이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냐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N자형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눌림목을 조금 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제우스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13,000원대 이런 가격대부터 여기서 이제 접근했었는데 지금 가격대가 벌써 뭐 올랐는데 여기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추세를 타고 가는 애들을 이제 추세 추정을 타고 간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관에 대한 매수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올 때 모습이 많이 이루어져요. 지금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만져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는 자리고 26,000원 밴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TP 가격, 매집 가격 대비 두 배가 오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횡보를 조금 보이면서 물량 털기도 이루어졌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밟는 형국이거든요. 자, 요런 패턴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하면 우리 현대차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를 볼 때 우리가 현대차가 매집가 얼마래요? 85,000, 9만원 했죠. 그럼 그 두 배가 17만, 18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두 배가 올랐을 때 자, 요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 여기에서 이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옆으로 이제 횡보를 붙이다가 이제 지지를 밟으면서 요렇게 시세를 좀 더 올리는 추세적 상승 흐름이 좀 더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렇게 지금 현재는 제우스에 대한 움직임이
유사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KPF가 자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월봉상에서 지금 하단에서 이런 거래량 급락 후에 거래량을 강하게 붙이는 것들을 우리가 급락 후 첫 양봉은 기분 좋은 바닥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바닥 신호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넘어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 지금 하단에서 잡았던 지금 이 자리 자체는 생각보다 상당히 단단한 자리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게 계속적으로 이제 4,7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빠졌다, 이런 반복된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일봉을 보더라도 지금 이 4,700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어떻게 움직여요, 지금. 시세를 단기적으로 주고 빠지고, 주고 빠지고, 그죠? 주고 빠지면서 계속적인 이 수렴을 좀 붙여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평을 좀 모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수렴 이후에는 다이버전스, 발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저는 지금의 업황에 대한 변화 자체가 실적에 대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안 움직였던 거지, 그런 부분 자체가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제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여유 있게 좀 보시면 좋은 성과를 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꾸준하게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주도 이제 급등을 팍 하는 종목군들이 많았다 보니까 또 많은 수익을 좀 챙기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 나는 좀 길게 보려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또 본전 가격까지 내려와가지고 너무 섭섭하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본인에 대한 이런 기준점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시고 시장을 좀 더 대응하신다면 다음 주는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좋은 종목 제가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 한번 같이 매매 한번 해보시고, 이번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 수익이 안 나실 분은 좀 반성하시면서 공부도 좀 하세요. 주식이 꽁돈 없습니다. 다 공부한 만큼 돈 들어오는 거니까, 대신에 노력 대비해가지고 주식만큼 또 수익 나는 것이 또 어딨어요, 그죠? 그런 희망을 계속적으로 가지시면서 지금은 그래도 주식 해야 될 때다, 주식하면 충분히 본인의 노력에 비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에요. 우리 밖에 나가가지고 10만원 벌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은 못합니다. 근데 주식은 마음 편하게 10만원 벌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아시겠죠? 좀 더 기운을 내시면서 한 주가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주에 또 즐겁게 주식하는 그런 시간 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